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네, 자주 내렸죠. 그리고 또 흐리고 이렇게 비 오고 흐리고 햇빛 비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저는 또 원하는 아이들 분갈이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는 블루빈. 네, 블루빈. 이 아이는 그 전에 분갈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때 이른 장마 오기 전에, 네, 이제서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들, 분갈이 한 아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빈을 제가 분갈이를 했었는데, 원래는 좀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었어요. 한 요거의 반 정도 되는 아주 날씬한 화분인데, 블루빈이 그동안 너무 잘 자라가지고, 네, 나눔도 하고, 그래도 뭐 풍성하고 또 물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네, 블루빈을 최근에 너무 노숙을 이렇게 땡볕에서 시켜서 그런지, 물들어서 이런 주황 색깔, 그죠? 이런 주황 색깔이었는데, 이 색도 예쁜데, 저는 블루빈의 이런 푸른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약간 좀 길쭉해져도, 이런 색깔도 예쁘긴 한데,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그늘, 창틀 쪽으로 좀 옮겨줬어요. 약간 이렇게 또 블루빈, 블루스러운 초록색, 네, 약간 푸른색. 네, 저는 블루빈의 이런 푸른 느낌이 좀 좋아가지고 지금 햇살이 좀 강할 때는 너무 강하니까 창틀 쪽으로 좀 옮겨서, 네,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갈이도 해주고 좀 나름 푸르푸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분갈이 해주니까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네, 토분이랑 너무 또 잘 어울려요. 네, 예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커팅하고 그랬었잖아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옆에 또 심어주고 그랬는데 자구가 많이 생기고, 네, 풍성해졌습니다. 요 아이는 사과 북극축제입니다. 네. 제가 사과 북극축제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커팅해주고 이렇게 새로 요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병 없이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뿌리도 잘 내린 것 같네요. 물도 금세 드리고. 잘 커팅해서 이렇게 자리 잡은 아이들이라 물이 빨리 안 들 줄 알았는데, 요 아이는 자리를 빨리 잡고 물도 드리고, 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픈 화분은 아직 버리지 않고 창틀에 두고 있는데요. 또 자구가 생겨가지고 어디까지 자라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금방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양로입니다. 양로 그때 자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양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네, 목대도 멋있게. 근데 자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줄기에서. 그리고 꽃대를 이렇게 아주 길게 올렸습니다. 약간 양로 꽃대는 조금 징그러워요. 너무 길쭉하고 이 꽃도 다닥다닥 굳어가지고. 색은 핑크색, 되게 예쁜 핑크색인데, 핫핑크. 예쁘긴 예뻐요. 네, 물론, 네, 커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비가 오늘 저녁에 또 비가 내린다고 해서요. 지금 약간 흐리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덮어주려고요. 지금은 목마른 아이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닐을 덮어주려고요, 저녁에.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온다고 해서
네, 지금부터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고, 그리고 물음병 안 걸리고 잘 지내고 계시죠? 근데 제 다행 중에 한 개는 물음병이 생겼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가지고. 네, 리틀 장미가 좀 그랬어요. 저는 리틀 장미가 너무 잘 자라서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야겠다. 날씨도 좀 선선하고. 그래서 봤는데, 물러져서, 물음병인지 물러진 건지, 화분도 젖어 있고, 화분이 잘안 말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습도가 높구나, 요즘에.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물러져서, 제가 커팅을 막 하고, 네, 말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잘 마르면 다시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평소랑 다르게 좀 아이가 좀 생기가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 평소랑 다르게. 그러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제 리트 장미가 약간 그랬거든요. 조금 생기가 없고, 원래 되게 예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빨리 발견해가지고, 네, 빨리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커팅을 해서 손을 빨리 스스로 많이 네, 건질 수 있으니까 네, 커팅해서 물음병이 걸리지 않은 부분까지 잘라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뭐 뿌리 내리기를 하든지 뭐 이꽂이를 하든지 네,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병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오는 비는 안 맞추려고요. 화분이 안 말랐더라고요. 토분은 괜찮은데, 그쵸? 혹시 비양 화분 있잖아요. 도자기 화분. 그런 경우는, 네, 가슴이 올 수도 있으니까, 통풍 좋은 데다 두시고, 비는 되도록이면 잘 맞추시고,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면 6월달이잖아요. 본격적인 장마 시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 맞을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뭐, 그죠.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비를 안 맞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이제 데뷔인데요.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이제 데뷔가 작년 봄에 엄청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작년 장마, 5월 말쯤, 딱 지금, 1년, 딱 1년 전이죠. 지금, 5월 말쯤에. 작년에도 이른 장마가 시작됐었거든요. 장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내리고 또 습도는 100%고 그러니까 완전 다리들이 다 그때 물러지고 물음병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비도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많이 물러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도 아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데뷔 보라색 달기라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직 대품으로 만들어 주진 못했어요. 데뷔가 은근히 가습이 잘 돼가지고 가습이 되게 잘 돼요. 조그만 습기가 많아도 이파리 다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행히 네,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또 긴장이 됩니다. 6월달 되면 어떡할지? 네. 이쁘긴 이쁘죠. 제가 데뷔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보라색 다육이가 있다니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서 샀었는데. 얼굴도 크고 예뻤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키우지 못했어요, 아직도. 근데 그나마 좀, 네, 다시 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귀여운 모습 이쁘긴 하네요. 요 포트는 이꼬지 아이들입니다, 이꼬지. 네, 산상가님께서 잎을 주셨어요. 고스티 잎두 개, 또 큐피트 잎두 개, 또 해리 왓슨이에요. 헨리 왓슨. 잎두개 해가지고. 네, 고스티만 잎꼬지가 성공이 두 개가 둘다 성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요두 개는 한 개씩 네, 잎꼬지가 성공이 됐어요.
네, 큐피트. 자구가 생겼어요. 벌써 엄마가 된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헨리 왓슨은 너무 많이 컸어요. 어른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창틀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 노숙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거린대에서. 너무 잘 자라서. 많이 커졌어요. 이 얼굴이 두 갠데요. 한 몸이에요. 물을 좀 드리려고 좀 자리를 거리대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네, 많이 컸죠? 이파리 이코지입니다. 이코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정말 많이 컸죠? 네, 화분이 꽉 찼어요. 오랜만에 석연아 보여드립니다. 석연아, 네, 봄에 물 드리고 네 예쁘게 잘 자라고 많이 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금다육이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있죠. 이 조그마한 이꼬지예요. 요 아이가 금이거든요. 석연아 금이죠. 그러니까 석연아 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찍었는데 좀 날라가가지고, 네,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또 보여드려봅니다. 상상막님께서 석연아 금 이파리를 나눔해 주셨어요. 금두개 정도 주셨던 것 같은데, 하나가 성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네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금이에요. 보시면 약간 좀 노르스름한 선들이 좀 있어요.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알록달록하죠. 약간. 작아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석연화 금입니다. 좀더 커봐야 알것 같네요. 그죠? 아직 작아서. 약간 알록달록하죠? 그 선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금 선이 이렇게. 여기도 약간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연한 선들이 보이거든요? 수박 선같이. 조금 더 커지면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석연화 금.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멋있게 컸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마커스입니다. 제 마커스. 마커스가 요즘에는 물 빼고 이렇게 초록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풍성해진 모습인데요. 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커스 금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조금 더 노르스름한 모습이긴 한데, 얘가 마커스 금이거든요. 어떤가요? 조금 노르스름한 느낌 들긴 하는데, 좀 밝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서 좀더 커봐야 할것 같아요. 조금 내색이 밝긴 합니다. 그죠? 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제 올펫인데요. 네, 창틀에서 네,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햇빛이 좀 과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햇빛이 좀덜 들어오는 곳에다가 네, 옮겨주었습니다. 약간 잎이 약간 길어야 이 올펫은 좀 우아한 맛이 있거든요. 너무 짱짱하게 키워서 그런가. 예쁘긴 한데 장미처럼 이렇게 꽃처럼 예뻐요. 약간만 더 길면 좀더 우아한 꽃 모양이 될것 같아서. 그리고 올펫이 또 햇볕에 조금 약하더라고요. 네, 화상도 좀잘 입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다소 약간 그늘진 곳에다가 옮겨주었습니다. 올펫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올펫은 이꼬지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화상 당한 잎들 좀 떼가지고 이꼬지를 그동안 했었는데, 이꼬지가 이렇게 총총총총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꼬지를 저는 요즘에는 화분 옆에다가 엄마 옆에다가 그냥 심어주는 정도? 네, 그러고 있어요.
올빼스는 입꼬지가 잘 되고 이제 자구 생성을 잘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그동안 틈틈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상상맘님께서 잎을 주셔서 네, 잎꽂이가 성공이 돼서 자라고 있는 아가들인데 잎꽂이 아이들이에요. 보통은 제가 엄마 옆에 그냥 심어주는 편인데 잎을 이것은 이제 종류가 다른 아이들이니까 네. 근데 이 아이는 백모당 금인데 백모당 금이 어렵게 성공이 돼서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귀한 아이를 주셔가지고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요. 하여튼 잘 자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잎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잎이 없어지니까 제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다 자라면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잎꽂이 요 정도로 이렇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라울인데요. 요 라울 한몸이에요, 한몸. 한몸에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온 아이인데, 네, 화원 가가지고 한 포트를 샀어요. 너무 자구가 많고, 너무 복스럽고, 탐실해가지고, 네, 가격도 싸고, 1,000원이에요, 1,000원. 횡재했죠. 자구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8개 정도? 네. 자구만 8개고, 요 어미 모음까지 하면 9개. 진짜 대박이죠? 횡재했어요. 그래서 요 작은 미니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네. 1,000원의 행복입니다. 1,000원의 행복. 네. 물도 들었네요. 물이 원래는 안 들었었는데. 네, 요즘에 최근에 제가 미인류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핑크색 미인 요 아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코지 요 아가들 옆에다 이렇게 좀 잎을 좀 투적을 해놨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몽글몽글 아가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귀엽죠?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르고 있는 미인입니다. 성미인인지 성미인일 것 같은데 아메치스는 미인 중에 제일 핑크스러운 게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여름에 하영이라 여름에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사탕처럼. 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제 노마 이렇게. 네, 그때 얼굴이 번식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제 모체 잎이 다 떨어지고 자구 세 개로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잎꽂이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잎꽂이 한개 성공돼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때 막 폭설 와서 막 흙이 다 유실돼가지고 흙이 파이고 막 그랬어요. 네, 꽃처럼 예쁘죠? 이 아이도 보라색으로 물들었네요. 약간 대비 같은 네, 색감이. 보라 색감이 예뻐요. 네, 꽃다발 모양이 되었습니다. 네, 자구를 굉장히 잘 생성하네요, 노마가. 그리고 또 저기 안에 보니까 또 자구를 만들고 있네요. 되게 조그만한 또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알아서 자구를 잘 만듭니다. 제 떡시판인데, 네. 커팅했던 아가들이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좋아하는 하영, 턱시파, 네, 푸르푸르 잘 자라고 있네요. 이 턱시파니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거든요. 목대에서 막뺑 돌려서 막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는데, 작년 장마에 이 사이사이 통풍이 안 돼서 막 물러지고, 네, 썩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막 커팅해가지고, 말려서 심어준 건데, 네,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목대 부분이
정품이 잘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국이 빽빽하게 많이 달린 아이가 있다면요, 장마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미리 커팅하시든지 약간 듬성듬성 커팅을 미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통풍 안 돼서 썩거든요. 곰팡이균에 걸려가지고. 네, 주의하세요. 네, 피어리스 너무 예뻐요. 피어리스. 그리고 페라독스도 네, 물들면 정말 예쁘던데 페라독스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바타 꽃대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제 꽃이 필것 같아요. 네, 꽃다발 같은 요 꽃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렇게 합식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하트 달기. 이 아이가 지금 이만큼 벌어졌는데, 살짝 안에 들여다보니까 두 개가 될것 같아요, 두 개. 그래서 지금 얼굴이 다섯 개인데, 이 벌어진 곳에선 두 개, 두 개씩 나오면 얼굴이 한 9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9개, 10개.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면 10개가 되는 정도? 네, 요 아이는 어떻게 될지, 요 아이도 번식이 되면 두 개가 나올지, 한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작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다섯 개에서 10개가 될지, 9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일교차도 컸고, 또 날씨도 꾸물꾸물 해가지고,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막 컨디션이 좀안 좋은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어드렸는데, 좀 죄송스럽고. 네, 여러분들도, 네, 날씨 안 좋은 날, 찌뿌둥하시고, 좀 컨디션,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힘내시고, 5월의 마지막 주, 네, 즐겁게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물은병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